플레이스테이션에서 PS 플러스 6월 무료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PS5용으로 오퍼레이션 탱고입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협동 스파이 어드벤처 크로스플레이가 완전히 활성화된 오퍼레이션 탱고가 플레이스테이션5에 제공됩니다. 에이전트를 선택하든 해커를 선택하든 친구와 함께 전세계 임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탱고를 플레이하시려면 두 플레이어가 모두 작동하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퍼레이션 탱고는 7월 5일 월요일까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오퍼레이션 탱고. It takes two to save the world. PS4용으로 버추얼 파이터 5 얼티메이트 쇼다운의 예고편을 확인하세요. 세가 오브 아메리카에서 버추얼 파이터 5 얼티메이트 쇼다운이 플레이스테이션 4 디지털 독점으로 전 세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가의 6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세대의 격투 게임 팬을 위한 리메이크된 세가의 상징적인 버추얼 파이터 시리즈 다섯 번째 분할편이 2021년 6월 1일에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6월과 7월에 약 2개월 동안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월에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에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은 6월 1일 화요일부터 버추얼 파이터 5의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파이터 5 얼티메이트 쇼다운은 8월 2일 월요일까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스쿼드론입니다. 제다이 귀환 사건 이후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스타워즈 싱글 플레이어 스토리에 조종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두 당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공화국은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제국은 질서를 요구합니다. X-Wing 및 TIE 전투기와 같은 상징적인 항공기를 제어하고 장비 및 장식을 커스텀하고 조종에 몰입하면서 무기, 방패 및 엔진 간의 전력을 전환하십시오. 또한 PSVR을 이용해 가상현실로 게임 전체를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워즈 스쿼드론스는 7월 5일 월요일부터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에게 제공됩니다.